Suc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케미입니다. 목걸이 추천편에 이은 액세서리 추천편 팔찌편. 또 열심히 여기저기 뒤져서 준비했으니까 나가지 마. 봐주라 총. 여름 시즌 목걸이 부담스러우신 분들 팔찌는 좀 괜찮겠죠? 다양한 스타일의 팔찌들과 코디까지 준비했으니 키미스픽 팔찌들 보러 가실까요? Suckers. 첫 번째는 리버티 워커의 큐브 로프 체인 브레이슬릿입니다. 인스타그램 디깅으로 찾게 된 브랜드인데 가격도 착하고 예뻐서 너무나 알고 싶었지만 여러분들은 알려드려야지. 큐브 형태의 파츠와 로프 체인이 어우러진 디자인인데요. 로프와 은색 큐브, 빈티지한 무드, 심심하지 않은 짜임의 체인 조화가 적당해요. 부담스럽지 않은 디자인이라서 데일리 활용하기 좋게 캐주얼 룩에도 잘 묻어요. 미디움, 라지 두 가지 사이즈로 저희는 라지 사이즈 착용 중인데 여유 체인으로 4cm까지 늘릴 수 있다는 점만 알아주시면 좋겠네요. 저 욕심 많은 거 아시죠? 요 제품도 예뻤는데 또 예쁜 제품이 하나 더 있는 거야. 원석이 들어간 로프 체인 스톤 브레이슬릿입니다. 가격이 너무 일단 착하잖아, 예쁜데. 메탈, 로프, 원석 등 다양한 구성으로 이루어져 단품도 예쁘지만 다른 팔찌들과 레이어드하여 착용해도 예쁠 것 같았거든요. 실제로 예뻐. 캐주얼한 옷도 좋지만 꽤나 단정한 느낌으로 비즈니스 캐주얼 룩, 에크만 녹아도 잘 묻어서 추천드릴게요. Suckers. 다음은 쿠콥의 베이직 러프 체인 팔찌입니다. 단품용 혹은 레이어드용 심플한 체인 팔찌를 찾고 있었는데 쭌디터가 추천해주더라고요. 깔끔한 디자인으로 미니멀한 코디나 캐주얼한 코디 등 어떤 코디에도 전부 잘 어울려서 활용도가 굉장히 좋고 얘는 팔찌 끼우는 고리가 큼직해서 좋아. 서지컬 스틸 제품이라서 피부가 예민하시는 분들께도 가능. 사이즈는 스몰, 미디움, 라지로 저희 모델은 미디움을 착용 중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메탈 팔찌 딱 하나만 하실 거라면 딱 어울리는 코디는 셔츠지 뭐야. 셔츠는 뭐다? 소매 롤업이야. Suckers. 다음은 피그앤헨의 나바크 팔찌입니다. 이 브랜드는 가격대는 좀 있지만 제가 주구장창 추천드렸던 만큼 실물로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만약 뱅글을 딱 하나 한다면 저는 여기 거 할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뱅글은 네이비 실버로 실버 뱅글 사이로 로프 한 줄이 깔끔하면서 유니크하니 예뻐. 뱅글 팔찌가 또 매력적으로 어필되는 코디는 또 뭐예요? 셔츠지. 셔츠 소매를 무심히 롤업을 해줬는데 거기서 반짝. 뱅글 팔찌는 뭔지 모를 섹시함이 있어. 무난한 느낌으로 활용하시기 좋을 컬러감이라서 저는 네이비 실버를 선택했지만 포인트가 될 만한 컬러감도 있으니까 한번 웹사이트 찾아보세요. 뱅글 두께감도 고르실 수 있는데 저는 레이어드를 할 목적으로 얇은 제품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얇으니까 이거 봐봐. 다른 팔찌랑 그 레이어링해도 예쁘잖아. 레이어링 팔찌들도 예뻤죠? 그래서 보여드립니다. 피그앤헨 제품들은 뭔가 선물 받고 싶은 느낌. 뭐 선물용으로도 좋고요. 받고 싶은 거지. 응, 안 줘. 나바크 제품과 레이어링하면 좋을 만한 제품들을 찾아보다가 두 가지 제품 더 추천드릴게요. 이지 애드 팔찌와 더블 리틀 루이스 팔찌입니다. 이지 애드 팔찌는 꼬임 로프 형태로 블루 컬러감과 실버 고리로 시원하고 청량해서 여름에 착용하기 좋고 컬러 이름도 피존 블루잖아. 향긋할 것 같아. 단품으로도 좋지만 이 제품은 레이어링했을 때 조합이 굉장히 쉬워서 다른 제품들과 레이어링용으로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 더블 리틀 루이스 팔찌는 컬러 조합도 네이비 샌드. 컬러도 예쁘고 비싼 제품들은 그 특유의 작은 부자재에서 오는 디테일 차이가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피그의 헨, 돼지랑 닭 요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너무 귀여워. 이 팔찌들도 단품으로도 좋지만 레이어링했을 때 기깔난다.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Suckers. 자, 이제부터는 조금 더 캐주얼한 무드의 팔찌들을 추천드려볼게요. 토토 아카이브의 에스닉 웨이브 브레이슬릿입니다. 이 제품은 작년에도 추천드렸던 브랜드인데 키치한 제품들도 있지만 이 제품이 눈에 딱 띄었어요. 이건 조금 더 누구나 좋아할 만한 스타일. 느낌이 딱 이번 여름 페스티벌이나 아니면 캐주얼 룩에 딱 얹으면 너무 예쁠 것 같지 않나요? 제가 차고 페스티벌 가려고요. 소가죽과 실버 그리고 소뿔로 만든 저 우각 구슬을 사용했는데 저 우각 구슬이 정말 에스닉한 무드를 폴폴 하면서 초록색이잖아. 너무 예뻐. 여기서 잠깐. 영상을 만드는 동안 그린 컬러가 품절. 하지만 네이비 스카이 컬러가 있음. 이것도 추천. 러프한 느낌의 소가죽 끈도 빈티지한 무드를 주면서 착용하는 법도 쉬워서 좋습니다. 에스닉, 빈티지, 캐주얼 요것과 함께 뭐 원석이 들어가준 뭐 레이어드 팔찌를 조금 더해서 착용해주면 예쁠 제품이니까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캐주얼 룩 좋아하신다면 강추. Suckers. 다음은 크레이터스의 Crushed Stone Symbol Bracelet Ivory입니다. 이 브랜드는 다양한 스톤 제품들이 너무 예뻐서 눈독 들이던 브랜드인데 단품으로도 포인트가 되고 원석 알이 너무 크지 않아서 부담스럽지 않되 컬러감이 아이보리라서 좀 깔끔한 느낌도 나서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이 누리끼리한 하얀 스톤들이 오가닉한 휴양지 룩, 요즘 감성인 리조트 룩이나 캐주얼 룩에 얹으면 찰떡이에요. 천연 원석을 써서 개체마다 원석 모양이 달라서 같은 제품이지만 개체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오히려 좋아. 남들이랑 겹치는 거 싫잖아. 스톤 사이사이 실버 참들도 부담스럽지 않게 포인트가 되어주고 저는 아이보리로 추천해.
하지만 아더 컬러도 있습니다. 캐주얼 룩에 어울린다고 말은 했지만 제가 아이보리 컬러를 선택한 이유는 이 깔끔한 맛, 그래서 깔끔한 스타일링에도 어울려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보리 컬러로 강추드려봅니다. Stalkers. 마지막은 AG47의 BWP 브레이슬릿입니다. 요즘 남성 주얼리의 핫한 트렌드, 진주, 펄. 볼드한 액세서리 하나로 포인트 빡! 힙하게! 나 요즘 감성 트렌드 맛보고 싶다 하신다면 진주 팔찌도 한번 해보세요. 전체적으로 진주라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반 정도만 진주. 살짝 굵은 진주알이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을 수 있지만 이 정도는 차줘야 보인다? 그래서 뭐 바닷가 휴양지, 리조트 룩에다가 얹어주셔도 좋고, 저는 개인적으로 요 진주알 들어간 거는 좀 힙한 오빠들이, 이젠 오빠들이 아닐 수도 있어, 젊은이들이 힙하게 코디해주시는 것도 추천드려볼게요.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즌 내 팔목을 심심하지 않게 해줄 여름 팔찌 추천편을 해봤는데요. 다양한 스타일을 준비한 만큼 여러분들 선물 있쥬. 내가 커플이 아니라 커플 팔찌는 못해도 여러분들이 이벤트 받아가면 나랑 커플인 거야.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아직 한 발도 남았죠? 반지도 좀 뒤져보고 있는데 반지 좀 찾기 어렵다. 아무튼 예쁜 반지들도 한번 뒤져서 돌아올게요. 그럼